자, 맞습니다. 시청자님들, 어제는 하루 쉬었으니까, 오늘 또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한 숟가락 먹고. 너무 많이 드지 마세요. 또 조금 먹고 있고 배고프다고 일찍 오지 마시고 아예 든든하게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 얼른 한 숟가락 먹고. 아이고, 여러분, 어제 그 사산 싸돌아 댕겼더니 사람은 진짜 나이는 못 속인다고. 그전에는 그렇게 싸돌아 댕겨도 문제 그런 말도 안 하시네. 우리 여사님 오시면 카메라 각도 좀 한번 봐주시오. 나 뭐 매일 젊은 것이 뭐 아프다고 그러더니 이해가 되슈? 이해가 돼?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유, 우리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각도요? 이 선생님은 왜 이러고 계셔? 지도 먹고 싶다 이거지. 맛이 어떤가 봐요. 그 장칼국수, 저기 농심에서 장칼국수가 새로 나왔는데 먹으니까 쫄깃한 맛있어. 파김치에서 맛있네. 또또 줄게. 엄마가 일로 와. 그 된장 남은 거 조금 있잖아요. 그거 좀 주세요. 안 데워도 돼, 진짜로. 나 차가운 거 먹게. 이 된장은 세상에 한솥 끓인 거다 당신이 드시는 겁니다. 아, 이거 먹어야 돼요. 아까워서. 또 일로 와. 엄마가 일단 밥을 해줄게. 맛있네. 맛있어. 네, 국수가 쫄깃하지? 맛있어. 새로 나왔어. 장칼국수 깜짝 놀랐어 보고. 많이도 사가서 나도 사봤지. 쫄깃하게 맛있네. 밥 말아 먹는 게 맛있다. 아. 자, 이제 오늘도 피곤하긴 하지만은 얼른 먹고 또 이제 저도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택시. 아, 이 이름이 이게 장칼국수입니까, 이게? 네네, 농심에서 나온 거예요. 아, 맛있네요. 맛있다니까. 많이들 사시더라고. 그래서 뭔가 하고 갔더니 어머, 이거 새로 샀나 봐요. 이거 장칼국수인데 되게 맛있어요. 그거 새로운 맛이네.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 밥한 공기 해가지고 먹으면 딱 맞겠다. 그렇지. 한 봉지에 4개밖에 안 들었어. 가격도 싼 가격은 아, 칼칼한 게 맛있네. 아, 먹을만해. 뭐 달라고요? 아니요. 여기서 나오고. 나 아저씨 옆에서 먹어. 흘리지 말고. 여사님 안 먹습니까? 전 아까
삼촌 찐 거 몇 개 먹었더니 좀 이따 먹자. 아, 칼칼한 게 맛있네. 맛있죠? 이번에 나 그것도 돈 날아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노는 거는 노는 거고 또 오늘 또 열심히 벌어야지 먹어서. 오늘까지 놀라 그랬잖아. 여기는 어떻게 이틀씩 쉬어요? 이게. 또 몇 개 하고 또 놀아야지. 야, 이것도 먹고. 요거. 아, 그러고 뭐 굳이 말하자면 놀았습니까? 우리. 야. 다. 같이 가서 먹어 이제. 여기 있잖아. 와. 아이고 잘 먹네. 또또도 먹고 있습니다. 털 또또 보이려고 털어야 되는데. 아니면 수습해가지고 찍어야지. 이렇게 그저 수습해가지고 들고 찍어 찍어줘야지. 나 먹는 거 하고. 아, 요거 좀 사놔 놔야 되겠다. 맛있다. 내가 그럴 것 같았어. 이것도 맛보면서 또 하나 사다 놓지 말고 몇 개씩 사다 놔. 옛날에 얼마나 라면을 많이 사다 놔갖고 그냥 유통기간 지나서 다 버렸잖아. 언제요? 아휴, 초창기에요. 아니, 근데 내가 옛날부터 이상한 습관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싸두는 습관이 있더라. 옛날에 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어려운 시기를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쌀이고 라면이고 뭐 가득 채우느니 혹시 뭔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 그래갖고 나 유통기간 보고 라면을 얼마나 많이 버렸는데 우리 집에도 얼마나 사다 나갔고 초창기에. 아유, 하여튼 저거 더 줘요? 고추부가? 아니요, 이건 돼. 와, 단풍이 이제 여기 이제 단풍이 뽈르글뽈르글하네요. 야, 그 된장은 버릴 게 하나도 없네. 된장 버릴 게 없어. 아이고, 우리 또또도 밥 같이 아저씨하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오늘 30일인가? 30, 내일이 마지막 아니에요? 31일까지 있대요. 아, 근데 엄청 미끄럽고 젓가락 끼지 않으면 못하는 건가? 못하시잖아. 나무 걸러. 젓가락이 이상한 거. 미끄러져. 냄비로 딱 들고 바보였다 언제. 걷다가 파김치 하나 딱 넣고. 아이, 그거 참 어제도 지적 댓글 들어왔더만 자꾸 아니, 이래야지. 그렇게 하면 아니, 맛있지. 아니, 누구 닮아가? 아니. 아니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습관돼요. 아니, 원래 파김치가 짜파게티나 이런 라면에도 먹으면 맛있잖아. 어제 그 경선 시장에서 뭐 먹는데 자꾸 먹으라 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누가 또 뭐라 하더만. 됐어. 그게 다 사랑이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지적, 지적이라면 지적일 수도 있겠지. 우리 또또 너무 잘 먹는다. 배고팠구나. 세상에, 싹싹 비워 먹는 거 뭐냐. 이거 봐, 이거. 아이고, 잘 먹네. 이 장칼국수가요, 새로 농심에서 나왔더라고요. 구독자님들도 한번 마트 가셔서 보시고,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맛이 괜찮아요. 칼칼하니 입맛 없어도 그럴 때 밥 말아서 드시면 좋아요. 그 된장을 짠 거를 밥에다 다 넣었어요? 네. 밥 더 줘야 돼, 그러면? 아니, 됐어요. 이것만 충분하지. 또또 어디가? 얘 또또 다 먹었어. 어휴, 싹싹 먹었네. 아이고, 잘했어. 물 먹어, 이제 가서. 너가 다 먹었어, 다. 원래 저렇게 안 먹는 거? 응, 아저씨가 이제 누가 먹으면 같이 덩달아 먹는 거야.
댕댕이들도 그런 게 있어요. 시샘이란 게 있겠지, 얘네들도. 누가 먹으면, 원래 강아지 여럿이 키우잖아? 그러면 한 명이 막 먹잖아. 그럼 쫓아서 같이 막 먹는 거야. 그런 거 있지. 없어. 왜요? 앉으세요. 허리 아파요. 물 먹어, 또또. 또 꾹거린다. 야, 그래도 어제 진짜 일부러 안 나갔으면 죽을 때까지 못 볼 코끼리 바위도 보고. 코끼리가 인상적이었어. 거기도 산이 싸하더라고. 거기 산으로 쑥 올라가니까 추워. 막 한기를 느끼라니까. 원래 그런데 기가 떼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많더구만. 무속인들이. 용주암? 용주암인 것 같은데. 그게 평창으로 들어간다고? 거기까지는? 어이구 잘 먹었어요. 물 마셔. 근데 터림하고 보는 표정이 왜 저래? 저 선생. 선생. 선생, 아저씨는 아직도 먹냐 이거지. 난 다 먹었는데. 장칼국도 맛이 난다. 응, 난다니까. 맛있어. 국물이 맛있어. 면도 쫄깃하지 않아요? 훅 끓이면. 쫄깃하네. 건더기도 있어. 맨 마지막에 그 빨간 고추 깔은 거야. 그거 눈이가 뻘개지잖아. 장칼국수. 고추장 넣고 하듯이. 사진을 좀 눌러주세요. 다 누르고 있어요. 아휴. 내가 안 누른 것 같아. 다 눌러요. 좀 재촉 좀 하지 마. 다 먹었다 아저씨. 아이고. 자, 오늘은 우리 여사가 장칼국수가 요즘 새로 나온답니다. 어디 회장건지 몰라도. 농심이요. 아, 이름 가르쳐줘야지. 안 돼요, 안 돼. 그만. 구독자들이 찾아서 사지. 내 말 들으세요. 하지 마세요. 아유, 참. 여러분, 얘기 못 들었습니까? 찍었는데, 발딱 붙었다고. 조심해야 돼요, 특정 업체 일반, 조그만한 고문가게는 괜찮은데, 문제가 된다니까. 자, 어쨌거나 여러분, 덕분에 맛있는 거 한 그릇 먹고, 이제 저는 또 돈 벌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땀이 뻘뻘 나고 이러는데. 아유, 휴지도 두 개만 쓰면 되지 뭐. 여기서 많이 뜯던 소리를 자꾸 하네. 어디서 세 개씩이나 그렇게 뜯고 아낄 줄 몰라. 엄마 집에서 자연수도 칼칼 나온다고 물도 막 칼칼 여기다가 틀어놓고 나가질 않나. 불도 안 끄고 그냥 나가고. 이게 습관이 몸에 배서 그래. 여사 지금 지적 쓸 거 습관이에요. 아니 물을 누가 그렇게 틀어놓고 나가요? 물어. 빨리 마무리하세요. 몇 분 찍었어요? 13분이야. 13분 또또야. 너무 많은 잔소리뿐이야, 그지? 잔소리 저 잔소리하기 대회 나가면 아마 1등은 따놓은 당상이야. 자, 여러분 저는 어쨌든 아침 한 끼를 잘 먹었기 때문에 또 이제 출근해서 열심히 생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어제 또 저희들 가보고 싶은데 가보기. 그렇지. 마음은 있었으나 가보지 못했던 곳이 평창 백룡동굴이었는데 날씨도 좋고 우리 여사하고 어제 바람 쐬러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도 가을 여행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